이 세상에서 공급량이 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이제 진가가 알려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공급은 제한된 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최고가 금이었는데 비트코인은 모든 면에서 앞서요. 우리 굉장히 많은 중산층들이나 급여생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항상 뭔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인간 사회가 존재하면서 비트코인이 있는 거거든요. 브라,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고요. 오늘 최창환의 비트맨이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요, 블록미디어의 최창환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환입니다. 네,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비트맨이야입니다. 비트맨이야. 이름부터 비트코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예.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비트코인 매니아들을 위한 비트코인 매니아가 만드는 비트코인 매니아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비트코인에 빠지신 분들이 보아도 되고, 네, 그럼 비트코인을 본인께서도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왜 좋아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네. 비트코인 관련 미디어를, 블록미디어를 그때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좋아한 이유는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딱본 순간, 야, 이거야말로 최고의 돈이다. 아, 이게 돈이다. 예, 이게 최고의 돈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건데, 첫 번째,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수단으로 굉장히 초기의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좋은 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축통화를 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미국 달러를 미국 기축통화로 달러를 생각을 하죠. 기축통화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갖다 발행하고 그러는데, 제가 경제 기자 생활을 예전에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문제점으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아시죠? 예.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이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돈을 풀고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다른 나라들이 힘든 거예요.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어떤 주변부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막 폭락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막 뛰고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금리가 또 덩달아 오르다 보니까 싼 값에 이렇게 빚을 얻었던 사람들의 자산 가격 폭락으로 재산을 잃는 사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니, 잘못은 미국이 했는데 왜 우리가 고생하지?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왜 대안이 없냐면, 달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거를 갖다 그럼 기축통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위안화가, 그리고 저기 유로화가 미국 달러한테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도전이 성공을 한다고 해도 또 똑같아요. 도전한 지 오래됐죠? 예. 아니, 그리고 이긴다고 해도 뭐 달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축통화로서 종이를 찍어가지고 이득을 보는, 이러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이런 것들이 변할까? 그럼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2017년에 비트코인의 어떤 탈중앙화된 통화 시스템, 그리고 발행량이 제한되고 예측 가능한 어떤 화폐 정책,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뭐 달러나 이런 걸 대체한다까지 생각한 건 아니고,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때 비트코인을 처음 보셨을 때부터 뭐랄까, 대안화폐로서의 가능성을 딱 보신 거예요? 봤죠. 봤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89년도부터 기자 생활을, 경제 기자 생활을 계속 해왔었는데 굉장히 연식이 좀 됐습니다. 좀 되긴 했네요. 이렇게 쭉 해오면서 주로 금융과 어떤 경제 정책 쪽을 많이 이렇게 담당을 하시고. 다뤄왔었는데,
보는 순간 제가 아 이거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기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가 그때부터 한 거죠. 예. 그래서 블록미디어를 그때 후배들하고 같이 만들었었죠. 네. 제가 2017년도에 그 중반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네, 2017년 중반부터.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200만 원, 1,200, 1,000달러 넘고 나서 그 뉴스 되고 나서 제가 그때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 뭐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아주 많이 투자를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그 연말에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그때 굉장히 2만 달러 정도 갔을 때 네. 그래서 그 블록미디어를 갖다 그때 만들었으니까 수익이 상당하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좀 더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지금 이 블록미디어의 밑바탕이 된 거죠. 탄생 비화다. 예, 예. 비트코인은 좀 뭐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 그 특성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 이 비트코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일단 탈중앙이다. 여기서 탈중앙이라는 개념은 그 인간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를 갖다가 무제한 발행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어떤 수학적 규칙에 의해서 화폐를 갖다 발행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2140년까지 2100만 개가 비트코인이 발행되게 네.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 이게 비트코인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냐면 자의적인 화폐 발행을 통해서 그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걸 막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우리 굉장히 많은 중산층들이나 급여 생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항상 뭔가 부족하고 아, 부족해요. 예. 가난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산에 가면은 뭐 지저귀는 새들도 지집이 다 있고 그렇죠. 걔네들 뭐 저금 안 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자연이라거나 사람이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열심히 일하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죠. 예, 그 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진짜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저금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 굉장히 힘들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가 힘들거든요. 아무리 뭐 억대 연봉자라고 해도 승승에 그렇죠.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 항상 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항상 부족하죠. 예, 굉장히 많은 부를 갖다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근데 우리 옛날에 고사성어 보면 뭐 물론 생활 수준은 다르겠지만 뭐 요순 시대 한포고복도 하고 행복했던 시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중산층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면 그리고 재테크하려고 막 너도 나도 뛰어다니는 이면에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부를 위한 네. 그 목표가 있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해서 뭐 성공 사례가 뉴스에도 나오고 나 돈 벌었다고 뭐 리딩방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투를 잡기 일쑤고 그 저축으로서 투자나 저축으로서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네. 제가 보기엔 금융 시스템이 어떤 사람들의 재산 등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너무 그 전문가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저축을 했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커버하면서 내가 일한 돈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삶을 이렇게 영유하길 좀 힘들게 만들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 이제 세상이 만든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이 서민들이 잘 살게 하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하고 그걸 이루게 하는 것보다 약간 사다리 차기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아, 그 좋으신 표현이에요. 저는 금융 자체의 기능을 부인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힘들 때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은 기업들이 주식을 통해서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갖다 모아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해서 그걸 가지고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더 살기 좋은 이런 걸로 만드는데 금융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은 그런 기능 속에서 최근 들어와서 발생한 어떤 극도로 어떤 전문화되고 이렇게 투기화된 금융 행태가
본래의 어떤 시작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도박화된 데거나 아니면 너무 전문가들만을 위한 그런 게 돼가지고 다수의 인플레이션과 그러한 금융기법이 조합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게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한 가운데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가고 네. 그리고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갖는 게 이게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네. 암만 2천백만 개라고 하더라도 근데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비트코인이 공급이 제한돼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값은 어떻게 결정되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수요와 공급이 마저 떨어져서 결정이 그렇지.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진가가 아직 덜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진가가 알려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공급은 제한된 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을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큰 부를 걸머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마이클 세일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마이클 세일러만 한 건 아닌데 네. 이 세상에서 공급량이 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폐 중에 기존의 피아트머니, 피아트머니라는 건 정부가 법에 의해서 찍어내는 돈을 얘기하거든요. 법정 화폐라고 그러죠. 예, 법정 화폐.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가치가 담보되어 있는 화폐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를 믿고 이게 가치가 유지됐거나 하고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지만 피아트머니는 내재 가치가 없어요. 흔히 말해서. 종이고 그냥 동전일 뿐이죠. 그렇죠. 종이일 뿐이에요. 예. 100달러 만드는데 아마 한 200원 든다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13만 원짜리 돈을 만드는데 200원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건 피아트머니고 이게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불과 52년 전인 1971년까지만 해도 돈은 금이었어요. 그렇죠. 예. 뭐냐면 그 브레튼우즈 체제에 의해 갖고 미국 달러와 그 금의 교환 비율을 갖다가 정해 놓고 달러를 갖다가 가지고 오면은 금을 갖다가 바꿔주는. 네. 그래서 브레튼 우주 체제로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뒤에 네. 그 달러가 금과 교환되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달러와 교환되는 이런 재정환율 체제를 갖다 통해 가지고 그 모든 통화는 화폐는 금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돈은 금이었는데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71년 8월 15일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방송을 갖다 통해 가지고 아마 많이 들어본 소리일 거예요. 그 환투기 세력이 미국 달러를 공격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은 잠정적으로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지한다. 중지한다. 아, 그러니까 잠정적이 벌써 50여 년이 된 거예요. 그 뒤부터는 그 달러는 그냥 종이인 뿐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비트매니아에서 다룰 건데 그걸 갖다가 다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게 하는데 사우디의 협조를 받아갖고 그 석유를 달러로 교환하게 했거든요. 그 유명한 페트로 달러. 네, 페트로 달러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한 3년이 걸립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을 갖다 거쳐서 지금의 달러가 이렇게 성립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정부가 찍어내는 화폐 그 화폐들 중에 최고의 돈인 달러 이게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었고 예. 근본은 금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발행량이 늘지 않는 돈이다 자산이다 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금은 발행량이 늘겠습니까 안 늘겠습니까? 늘겠죠. 어디선가 채굴을 하고 있으니까. 뭘 기준으로 늘죠? 생산비를 기준으로 놉니다. 예컨대 금값이 시장에서 온스당 지금 2,000달러 정도 하는데 이게 2,500달러로 가면 문 닫았던 옆에 있는 금광이 문을 엽니다. 왜냐면은 여기 생산비가 2,500달러로 올라가면 2,400달러까지 생산비가 나오는 금광은 타산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금은 공급량이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하고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의 기본이었던 금이
금조차도 발행량이 얼마든지 늘어나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리고 주식도 유상증자 하잖아요. 회사가 마음먹음 할 수 있죠. 주가가 주식시장이 화랑이다라고만 하면은 너도 나도 유상증자를 갖다 해가지고 주식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습니까? 네.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 사회에 있었던 자산은 기존 사회의 시스템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자산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격이 오르면은 그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냐면 중산층과 서민, 약자, 힘없는 나라의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사람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은 그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 중앙 신뢰기구가 없다는 걸 갖다 오해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경박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비트코인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비트코인 났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인간 사회가 존재하면서 비트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그 비트코인의 특성이 네. 그 사회 구성체 중에 권력을 가지거나 통화 발행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이미 최고의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돈의 속성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 조개 껍질도 화폐로 사용되고 네. 그리고 소금도 화폐로 사용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귀하고 그리고 물에 젖지 않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에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 되죠. 무용지물이 되죠. 네. 네. 메밀꽃 불무렵에서 망아지가 흔들리면서 네, 무용지물이, 무용지물이 되죠.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자산이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집을 갖다가 천마를 쪼개가지고 사과를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잘게 쪼갤 수가 있어야 돼요. 잘게, 그러니까 상하지 않고 잘게 쪼갤 수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야 되고 공간에 제약을 안 받아야 네. 되는 거죠. 네. 아니면은 그 규모, 그러니까 쪼갠다는 게 그거거든요. 예. 그런 걸 갖는 거고, 이제 시간의 제약이란 건 오래 보관했을 때 가치가 안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최고가 금이었는데 비트코인은 모든 면에서 앞서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어떤 게 부족합니까? 역사가 부족해요. 우리가 알기까지의 역사가 짧다. 짧죠. 왜냐면은 그 불과 200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금은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예전으로 올라가면은 파라오가 이렇게 그 투탕카멘 마스크가 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으로 둘러져 있고 네, 중국의 네. 그 왕궁도 금으로 금색으로 되어 있고, 네. 네. 그리고 금은 그야말로 부와 권위의 상징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수천 년을 그렇게 내려온 건데. 왜 이집트에서 금이 부와 권위의 상징이었는지도 알고 계시죠? 물론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무슨 색인가요? 노란색? 금색, 황금색이죠. 금색이죠. 네. 금색이죠. 그래가지고 그 태양신의 피부 색깔이 노랗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권력과 화폐로서의 가져야 될 속성, 요게 이제 매치돼 갖고 금은 그렇게 오래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골드라고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돈으로서의 근본적인 속성, 거기에다가 그 가치적인 돈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의 자산을 갖다가 보관해 줄 수 있고, 힘없는 나라 사람들이 손해를 갖다 들보게 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갖다가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알듯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이 이렇게 전쟁이 난 나라에서 내 재산을 갖다가 바꿔서 피난을 갈 수가 있는 수단이 되고 네. 이러한 어떤 굉장히 다양한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죠. 이런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야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수요가
있어야지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수요의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좋은 점을 우리가 암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 더 많이 쓸 가격의 측면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좋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비트코인 가격과는 더 밀접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근본으로서 최고의 돈으로 탄생했고 돈의 성질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공동체를 갖다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훌륭한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써야 된다. 이게 또 아이러니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록과 뭐 블랙록의 그 현물 ETF 신청 그리고 시타델 같은 미국 증권회사의 암호화폐 거래소 EXDM 증권사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뭐냐면은 월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기관이 온다. 기관이 온다. 그게 뭐냐면 그게 수요인 거예요. 그 비트코인은 이 수요가 없어도 실질적인 수요가 지금 되게 많아요. 어디서 많냐면은 남미 그 아니면은 저기 동남아, 아프리카, 그리고 저기 중동 요렇게 해갖고 글로벌 서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반부에 뭐 제3세계에서의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죠.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르헨티나 뭐 이런 아까 남미 중에서도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그 중산층의 삶을 보호해 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중산 서민층. 중산 서민층에. 예.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한때 선진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여기가 물가가 1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여기에 중산층들이 은퇴 중산층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그 교사, 공무원 이런 연금 수급자들. 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삶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연금 나오는 액수는 거의 비슷한데 물가가 두 배로 오르니까 가치가 내려가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분별한 화폐 발행과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화폐 가치 저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결국엔 돈의 가치 저하와 잘못된 돈이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다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터키도 그랬고요. 터키는 지금 그 비트코인 가격이 리라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그 달러 기준으로 사상 최저치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 자고 나면은 계속 뭔가를 더 줘야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 대개 이런 나라들은 그 외환이 또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럼 대외 지급 결제를 갖다 위해서 달러를 갖다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달러는 나라에서 이렇게 암달러 사정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겠지만 이렇게 뺏어가서 왜냐면 뭐 원유 수입에도 쓰고 식량 수입에도 쓰고 뭐 이런 데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결제 통화인 달러는 정부가 뺏어가려고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중남미에서는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뭐 정신없이 막 얘기하고.